인간의 속도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동물보다 느린 편이지만, 하지만 월등한 지구력으로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달려서 사냥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가장 익숙하게 하지만 정작 잘 모르고 있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유산소를 하면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영상 후반부에 올바른 유산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에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논문을 근거로 들겠으며,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보태서 더욱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수는 더 많은 유산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체지방이 감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버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오버해서 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유산소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오버트레이닝에 빠지게 되고, 사실 이건 비단 유산소뿐만 아니라 근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버트레이닝들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우선 논문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15에서 25세의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각각의 신체 능력에 맞게끔 심장 박동수를 타겟으로 해서 30에서 45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코티솔 레벨이 2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15% 정도 감소하는 것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주 3-4회 30에서 40분이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30분 정도는 해야 살이 빠진다라고 말하는 그 30분 범주 안에 어쩌면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은 정말 다이어트에 있어서 여러분 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코티솔 레벨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몸에 염증을 더 많이 쌓이게 합니다.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시면서 유산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매일 아침에 몸이 뻐근하고 근육통이 잘 가시질 않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나친 유산소로 인해서 발생한 체내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티솔 호르몬은 배가 고픔을 더 자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코티솔은 그렐린과 렙틴과 더불어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산소 직후 배가 고픔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배고픔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산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제력을 잃고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 유산소를 하루에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60분까지 진행했는데, 하루 종일 배고픔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은 점점 예민함과 짜증으로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문에서 잠깐 언급된 남성 호르몬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유산소 운동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유산소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내 몸엔 이렇게 근육이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체중과 함께 감소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내 몸의 근육 보유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생식 능력도 굉장히 저하된 것을 자신은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두 번째 실수는 유산소의 칼로리 소모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즘 헬스장에 기구들이 좋아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발전이 많아지면서 칼로리 트래킹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에 붙어있는 그 자그마한 쇠부치에 손을 가져다 대면 내 심박수가 나오고 계기판에는 내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을 적당히 빠른 속도로 걷고 아 오늘도 300칼로리 불태웠네 라면서 내려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는 근력 운동과는 달라서 운동 후에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모를 하지 못합니다. 즉 생각보다 300칼로리가 너무 작은 칼로리라서 지방을 태우는 것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300칼로리라는 숫자 중 절반은 내 몸의 탄수화물에서부터 발생된 에너지일 것이고, 나머지 한 50% 정도만 지방에서 태운 칼로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산소 계기판의 칼로리의 문제점은 사람의 적응력입니다. 유산소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폐, 심장, 근육은 그 유산소 운동에 적응을 할 것이고,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계기판에 적힌 숫자보다 적은 칼로리를 소모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모든 동물들의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지구력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도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동물보다 느린 편이지만 하지만 월등한 지구력으로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달려서 사냥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그렇게 살아남은 인간은 적은 에너지로 오래 움직이는 적응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런닝머신 위에서 오래 달리면 달릴수록 여러분의 그 오래 달리는 능력이 개발되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소모된 칼로리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중이 빠지지 않을 때마다 유산소 칼로리를 늘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빠지지 않아서 유산소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10분도 타기 힘든 계단을 올라가는 기구를 그때는 40에서 50분씩 하루에 두 번도 탔으니 분명 제 몸은 그 기구를 잘 사용하도록 적응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산소 실수 그 세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 감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 경험담인데 유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근육의 피로도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유산소 운동은 하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체의 피로도가 일주일 내내 쌓여 있고 자연히 하체 운동하는 날 운동 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차라리 스쿼트를 한 세트 더 했을 걸 후회를 합니다. 유산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네 번째는 유산소가 최고의 체지방 감소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등산을 두세 시간씩 하거나 한강 라이딩을 하거나 군대에서 수시간씩 행군을 해도 실제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유산소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단을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체지방 감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보다 식단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할 것이 아니라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유산소 정보를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올바르게 유산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는 최소한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초반부에는 유산소를 전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4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6월 말인 현재까지 총 9kg 정도를 감량했고 유산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정말 정체기에 부딪혔을 때 하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소는 체중 감소에 필수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과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최소화하셔야 나중의 정체기의 돌파구를 유산소 양의 증가로 해결할 수 있고 근육량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지나친 유산소는 45분 이상의 유산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분 이하로 유산소 할 것 그리고 진짜 최악의 경우라도 60분 이상은 트레드밀 위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에 3일 이하의 유산소 빈도수를 유지할 것. 극단적인 경우라도 주 5회 이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중 몇 번 또는 전부를 고강도 인터벌 훈련으로 대체시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또는 이틀의 완전 휴식을 가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저지르는 실수 4가지와 올바르게 유산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셔서 이번 여름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